알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각성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하나됨이 우선이 되어야 될 텐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우선 이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주님의 권위가 성도님들의 순종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주님의 권위,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주님의 권위 아래 온 성도가 납작 엎드려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구심점이 없게 되고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몸과 비교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몸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머리가 있고 이 몸이 있는데, 이 머리가 무슨 지시를 해도 이 손발이 이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불수라고 합니다. 불수. 그래서 반쪽만 그렇게 이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안 될 때 이제 반신불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머리는 살아있는데 이 몸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때 그것을 전신마비라고 그러죠. 근데 주님의 권위가 성도님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반신마비나 또는 전신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의 뜻이 몸에 이 통치권이 미치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따로 놀고 몸이 따로 놀고, 이제 이것이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반신마비나 전신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 몸으로 비교하자 그러면 우리 몸은 몸 자체가, 이 머리가 아니라 이 몸이 스스로 어떤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자기 자신의 의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머리 아닌 몸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 머리만이 인생의 참 의미가 무언지를 깨닫고 그 이 참 의미에다가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몸이 이 머리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지를 세워서 자기 뜻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삶은 전부 다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정신 나간 삶이라고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하나됨 을 이룰 수가 있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만 주님은 주님의 뜻을,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수가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각성과 순종을 지난번에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제 먼저 번에는 이것을 첫사랑의 회복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이거를 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 34절인가요? 이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 역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우리의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새로운 계명으로 이제 이 한 계명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열 가지나 되는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신약에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 계명만 주셨습니다. 이 열 가지나 되니까 이게 좀 힘들잖아요. 복잡하고. 근데 주님은 이 열 가지의 계명을 서로 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한 계명에다가 이것을 다 묶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 수준이
그냥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서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다른 이웃,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수준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 구약의 이 열 가지 계명이 다 들어가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서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이제 이거 조금 올릴 수 있는 이거 다 보이시죠? 보이세요? 예. 네.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십자가 사랑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이 내면의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서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와 같은 정도로 너희 지체를 서로 사랑하라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내 안에 내면의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거룩함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뭐 우리가 여러 번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내면의 거룩함,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고 내면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적 성숙이 있어야 바로 주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거룩함,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는데 우리 주님을 나타내겠죠. 우리 주님의 삶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또 그분의 사역의 정점인 이 십자가서부터 나타내신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게 죄를 말할 수 없이 70번씩 7번 지는 그런 죄인에 대한 사랑이요. 마침내는 반역의 자리에 서서 내 원수가 되는 하나님이신 절대 권위자의 원수가 되는 데까지 나간 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그런 세부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거룩함은, 이 십자가 사랑은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이 능력입니다. 우선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신 목적은, 십자가로 구속하신 목적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나라와 제사장만 해도 이것을 이렇게 규제하려면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되는 것인데 오늘은 그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기로 하고 근데 이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사장 앞에 거룩한 제사장
이 나라 앞에 거룩한 나라 이렇게 해서 거룩한을 붙입니다. 또 이 예배의 그 과정을 보면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스랍들이 나오는데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이 창화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죠? 거룩하다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런 그 인격 안에 있는 그 성품, 속성이 무한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답게 아우르는 것이 뭐냐 그러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담겨 있고 그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빛이 나요. 계시록 4장 8절에서는 이 네 생물이 또 나오는데 네 생물이 경배 드릴 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린 양의 영광을 배우고 그들이 한마디로 그 어린 양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드리는 그 음성이 역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뭐 여러 번 말씀이 드렸지만은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 남겨질 그 당시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럴 교회를 위한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중요하고도 간절한 기도 내용이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면은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위해서 우리 주님 자신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거룩은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거룩은 나를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있어요. 머리로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제게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거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몰랐던 건 아닌데 이것을 이제 그렇게 이 마음 가운데 탁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러면 주님이 나를 거룩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상태적으로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은 내게 없고 이제부터 노력해서 내게 없는 거룩을 이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근데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이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통한 이 구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하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러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빛이신 그분과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은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룩함이 그대로 우리한테 전가돼서 온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신분이에요, 이거는 신분. 근데 나는 상태적으로 아직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노력해서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제 마음을 탁 이렇게 그 밝히시면서 주신 그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없는 거룩함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분적으로 주어진 이 거룩함 안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제게 확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이 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거룩함이 신분적인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그냥 반만 하고 온전하지 않은 일은 우리 주님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 비와 눈의 예를 들으셔 가시면서 비와 눈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허수히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것은 떨어지면 반드시 토지를 적시고 거기에 싹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종자를 내서 먹이고 그 한 번 먹이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종자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그 필요를 공급하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런 그 완전하심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말도 내 보좌에서 나가는 내 말이 그냥 신분적으로만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고 상태적으로는 거룩함을 주지 않는 그런 사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제게, 깨달음이 제게 확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상태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완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 로마서 5장에서는 칭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상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하고 똑같은 의입니다. 그러나 상태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로부터 출발돼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너희들은 무능력자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상태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 아닙니까? 거룩함도 똑같더라는 거죠. 아, 주님께서 이 신분적으로 주신 이 거룩함 안에 믿음으로 서서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것이 내 안에 거룩함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거룩함 안에 서서, 신분이지만 서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과 나한테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 없는 거룩함을 내가 이것을 이 얻고 이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요새 한국에 20대, 30대의 청년, 청장년들에게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제 이건데, 금수저는 뭐냐면 부모님이 권력과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아니면 권력과 돈이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잘 둔 덕분에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사회의 기득권층에 딱 그냥 너무나 손쉽게 무임승차해서 편입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요 금수저라고 그럽니다. 흙수저는 뭐냐? 아, 부모님이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는 내 몸뚱아리와 내 이제 가진 이 머리뿐인데 이것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분 상승이 안 되고 10년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돈을 모아도 서울에 있는 집 한 칸을 마련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흙수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금수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흙수저예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기준도 없어요. 그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 사람의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거룩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흙수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금수저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거룩함 안에 서서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상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세 번째는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십자가 사랑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것보다 횟수를 더 늘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기다리심도 있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네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십자가 사랑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모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다시 말하면 저 밑에 보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십자가 사랑이 이런 일을 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의 생명도 나오고 생명의 유지, 생명의 힘이 다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26절을 한번 요거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구약에서 이제 주어진 말씀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친 것은 언제냐? 그러면 신약 시대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지금 이 26절에서 얘기하는 자기 마음을 자기의 구속주이신 우리 주님께 드릴 수가 있고 주님이 그 가셨던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 구속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겔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 번 우리가 같이 봤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겔 36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보면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 다음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25절의 맑은 물은 보통 성경이 물 그러면 특별히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쓸 때는, 또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는 이것은 말씀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맑은 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십자가의 피가 너희에게 뿌려져서 그 십자가의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어디서부터 정결하게 하냐면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 더러운 것에 대한 NIV 성경의 이 더러운 것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impurities입니다. impurity. 이건 뭐냐면 purity라고 하는 것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인데 순결은 하나님에 대한 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두 마음이 되면 이게 이제 불결이 되는 거죠. 불결. 그래서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서 두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언행을 이 불결한 거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근본은 뭐냐면 두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든 우상숭배죠.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것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모든 탐욕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거둬가서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뭐 얘기 안 해도 다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이 내면의 다루심이에요. 내면에서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잘 훈련된 말이 주인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근데 이 말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이 말 한 마리의 힘이 마력이죠. 자동차가 120마력에 달하면 120마리의 힘이라고 하는 뜻인데, 달리는 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말은 이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서남북 지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동서남북 아무 때고 다 갈 수 있는데 가지 않는 거는 뭐냐면 이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막 다니는 그런 야생마 같은 그 기질이 꺾였어요. 그 의지가 꺾여가지고 주인의 지시에 순종되는 것으로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꺾여져서 주인에게 다 순종돼서 주인의 지시에 온전하게 순종된 상태. 이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앞서가는 데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늘 그분이 중보자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이런 성령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이지 않는 단절되지 않는 이 주님의 사역, 이 성령의 사역, 이 도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다 두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그리시고서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결한 것에서와
모든 그런 정욕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두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잘 훈련된 말처럼 그렇게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제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성령님을 주시고 그리고 뭘 하시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일어나세요. 그런 부드러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는 거죠. 이 십자가의 피,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신명기 30장의 일이 이렇게 돼요. 신명기 30장을 한번 펴보세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4절. 이 두 절만 보겠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11절 시작. 14절. 자, 이 구약의 신명기, 이 모세 시대에 주어졌던 이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게 실제적으로 보통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신약 시대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게 순종할 그런 마음으로 주님으로 충만해서 그 순종할 마음을 주셔가지고서 이게 내 마음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 분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건 세상과 상대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되는 것으로부터 단절이 됐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역의 대상이지. 자,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으로부터 단절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마음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결과입니다. 내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외면으로 사역으로 간증으로 나타난 거죠.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된 것만 다냐? 성경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종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이 완전히 삶이 헌신돼서 뭐 선교사로 가거나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으로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모임에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르는데 좀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하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은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서 세 줄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그 사람은 의의 종이다. 둘째 그 사람은 순종의 종이다. 셋째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무슨 뭐 어디에게든 거룩한 사람에게든 붙이는 헌신된 사람에게 붙이는 그런 어떤 뭐 그런 그 영예의 칭호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이거 얘기하자면 또 길게 되니까, 종은 예스만 있지 노는 없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십자가 사랑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내면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그런 그냥 하나의 희망사항이 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 지금 내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아까처럼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6절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다 주어진 거예요. 그냥 신분적으로지만 딱.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서는 거죠.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그 비춤으로 쫙 오는데, 아, 이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냐?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아, 우리나라에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옵니다. 이 탈북자라고 하면은 이게 또 인권에 관계된다. 요새는 세터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터민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어떤 탈북자가 이제 그 이북에서의 그 김정은의 그런 그 잔인무도한 이 폭력 그런 정치, 강압 정치, 이제 이 김정은 같은 이런 지도자가 이 지구상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이 김정은이가 이제 마지막 남은 그런 그 포악한 그 지도자상인데, 김정은이가 죽고 나서 한 100명 정도 죽였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를 더 죽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그 폭거의 정치, 폭압의 정치가 이제 그냥 넌더리가 나고, 또 이제 그냥 뭐 굶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이게 일상화된 그런 극한의 이 쪼달리는 가난에서 좀 그것이 이제 넌더리가 나서 이 어떤 사람이 이제 피해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나도 이제 이런 자유인이 되고 민주시민이 돼서 나도 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세터민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이 세터민이 남한에 들어왔지만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동안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 북한을 탈출할 때까지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 그러면 늘 김정은의 지시에 젖어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면 김정은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잖아요. 거기에서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김정은의 지시는 그냥 생명처럼 알고 순종을 해왔잖아요. 여기 들어와서도 김정은이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 가면 폭발물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청와대 폭파하라. 그러면 그거 한 번도 김정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그 지점에 가서 폭발물 찾아가지고서 청와대로 가야죠. 가야 됩니까? 가야 돼? 내려갈까요, 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남한에 들어와가지고 김정은의 어떠한 권력이나 권세도 그가 비록 고사포총으로 자기 고모부를 죽이는 그런 아주 그냥 인간 망종이지만 그런 그 화력이나 무력이 절대 이 세터민에게는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제 나는 김정은의 모든 권력과는 나는 상관이 없다.
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법과 북한의 질서, 그다음 북한의 경제 생활 이런 거에 모두가 익숙합니다. 남한에 와서 자유 경제 체제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체제에 있다 보니까 배급 생활에 늘 익숙하고, 또 여기 남한의 법규가 북한하고는 좀 달라요. 아, 그래가지고 영 이 남한의 법규가 자기한테 잘 안 맞아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법대로 살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자라고 그럽니다. 불법자. 한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너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수없이 성경을 봤어도 우리가 얼마나 이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자아에게 순종을 해오고 그 권세 밑에 우리를 납작 엎드려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압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미 남한으로 넘어와서 김정은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내 자아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남한에 분명하게 발을 딛고 그 남한에 거하는 그런 딱 이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런 자유를 얻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남한에 있어도 여전히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듣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남한에 사는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간첩이에요.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세터민이 나는 이제 남한에 왔기 때문에 김정은의 모든 권세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한테 미칠 수가 없다. 근데 나는 이제 새롭게 이제 남한의 사람으로서 산다. 이것을 이제 남한에 거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터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근데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먼저 선행돼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격 가운데 딱 확정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시작.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참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마음을 확 채운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유턴이 된 사람입니다. 굴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실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의 강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실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러한 이 내적인 내면의 거룩함, 그 다음에 그 내면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면의 거룩함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삶의 자취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이 십자가 이 요한복음 13장 아까 말씀드린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게 세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면 좀 더 아주 뭐 이렇게 좀 더 내용이 좀 이렇게 그 거창하고 그냥 이 심오하고 좀 아주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거라고 이렇게 좀 그런 거여야 되는데 그냥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어지니까 아유 이게 그리스도인 특히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런 가장 성숙한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마음에 확 닿지가 않은 거예요 전에. 근데 이제 주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냥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내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게 원수짓을 하는 원수자리에 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주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 그것으로 말미암은 이 내면의 거룩함,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안 되면은 이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이 영성의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제게 왔어요. 그러고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13장 1절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달변으로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지체를 사랑하여 지체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을 깊이 있고 심오하게 아는 지식이 있고 도저히 불가능처럼 보이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체를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거다. 내 전 재산으로 남을 구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극한의 그런 그 이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 그래서 그 사랑함을 통해서 지체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 주님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성숙해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가장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도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서 그 연약한 지체를 다시 한번 일깨워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믿음 위에 세울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성숙해서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인가요? 자기 자랑인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NIV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랑으로서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언행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실제를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내야 그것은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아는 것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랍니다. 그 아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그 힘은 13장 34절 그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 내가 이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딱 접할 때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이 원래 내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과 분리돼서 내 안에 있는 자원은 내 안에 있는 원래 구비된 이런 그 형성된 이 자원으로는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동기도 그런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지체를 향한 순수한 그런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나타낼 수 있으려 그러면 그건 주님과의 연합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또 이 시대적 정신이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 그 불법의 정신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이 반역 정신이에요. 이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제가 단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사조의 이 정신 중에 하나는 권위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으죠. 이 시대 정신이 그래요. 그런데 이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그러고, 이 불법은 죄입니다. 죄는 이 속성이 뭐냐 여러분, 관계를 파괴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와 이 지체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를 벌어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성도의 아픔은 내 아픔이 아니고 그건 네 팔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팔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진 자원으로도, 이 시대적 정신으로도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역행해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바라보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그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 하나됨에 대한 주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태로 주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이 생의 이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기도로 이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남겨질 11명의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한 번 하나됨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될 이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있게 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세 번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이게 이 절박한 순간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러 개가 있고 그 지체에는 여러 개나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러한 이 지체의 원리는 뭐냐면 몸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가면서도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왜 교회에서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느냐, 거기에는 여러 합당한 그런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그건 뭐냐면 한몸무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그것에 빠져요. 한몸무식이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몸은 한몸무식이 있거든요. 간이 이제 나는 이 바깥에서 손발이 하는 거 못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네가 바깥에서 날뛰는 걸 못 봐. 그러고서 간이 태업하는 거 봤습니까? 손발이 간을 무시하고 밥 먹는 거를 거부하고 이런 거 봤습니까? 뭐 없어요. 몸은 안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한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아예 25절에서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다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머리 대신 주님의 권위를 거역하고 그것을 함부로 발로 걷어차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한몸 의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엄마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간구 드릴 때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주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귀신 들린 딸과 그 딸을 둔 엄마가 하나가 됐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 엄마와 딸 간에 이런 그 한몸 의식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들의 많은 문제는 다 눈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되고 너 따로 나 따로니까
거기에는 냉엄한 옳고 그름만의 원리가 있을 뿐이고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결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셨던 이 세 번의 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